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어제 수요일 아침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제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주일을 포함하면 46일 동안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사순절 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절제와 경건의 생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어제 그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 새벽 묵상을 했으면 좋았는데 에스겔서가 마지막 한 장 48장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둘째 날 아침부터 사순절 새벽 묵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순절 새벽 묵상을 준비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으로 새벽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순절 40일 새벽 묵상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순절 새벽 묵상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아예 1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에 이어 사순절 새벽 묵상을 온라인으로 녹화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은혜, 교회를 지키신 은혜, 또 우리 사회를 지키신 은혜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새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날 아침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내가 어떤 억울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내가 그 억울한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그 억울한 고난을 겪게 된 원인이나 또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겠다는 다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주님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기적을 또는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고 내가 비록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가운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목회자들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수용되지 않는 그런 괴리된 신앙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혹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그 슬픔을, 그런 고난을 기꺼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이나 그 슬픔을 기꺼이 참아내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할 텐데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문으로 읽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단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참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받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적이 공격해와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영혼의 감독이 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와 영혼의 감독이 되신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감독,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관망만 하는 그런 목자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희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나서 그 고난을 참아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읽었지만 2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아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 억울한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내면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의 영광을 덧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살지만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내서 생명으로 덧입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나를,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덧입혀 주신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사순절 새벽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더욱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뢸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돼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공동체의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억울한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 대응해서 위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이 없었는지 돌아보며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이번 사순절 기간들을 보내면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반목했던 것들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